네, 안녕하세요. 드럼캠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태균입니다. 웬일로 오늘 얼굴을 다 드러내놓고 지금 나올 사람도 없었고 출연료 아끼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자, 출연료를 아껴야 되니까 오늘 마셔볼 술이 뭐냐면 바텐더의 막걸리라는 술이에요. 느낌이 어때요? 서정적인 느낌. 이 술을 어디서 만들었냐면 술다마라고 젊은 기업, 이거를 우리 저 구독자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드셔볼 수 있게 요거 분명히 나눔할 건데요. 고정 댓글에 정확한 내용을 써놓겠습니다. 이 드럼캠의 영상에 나온 술도 한번 마셔보고 그쵸? 같이 테스팅도 해보고 요거 술이 여기다 다 타먹으라고 만든 막걸리래요. 근데 그게 14도인 건가요? 자, 14도의 이유가 뭐냐면 자, 1대1로 만약에 탔을 경우에 7도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막걸리 맛을 느낄 수 있을 정도? 1대1로 타면. 대신에 요거 1, 음료 2 정도 타면 한 4.5도 나온대요. 우리가 맥주 먹는 정도의 도수거든요. 그 정도 도수에 맞춘다 해서 14도를 맞췄대. 일단 섞어 먹는 거 좋아해요? 위에 거만 먹는 거 좋아해요? 위에 거 먹는 거를 최근에 배웠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럼 위에 거 먹어봅시다. 이걸 뭐라 그러죠? 용수 박아서 맑게 걸르면 약주예요. 약주. 약주. 한국에서는 약주라 그러는데 이제 청주죠, 실제로. 조금만 먹어볼까요? 지금 마스크를 끼고 왔다고. 아직까지 신비주의 컨셉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스크 위로 먹을 수 있지 않아요? 마스크 벗으면 이제 모자이크나 뭐가 나오겠죠. 아, 오, 향은 과일향 같은 게 좀 올라오는데 이거? 오래된 레모네이드. 아, 근데 저는 지금 귤향 같은 게 많이 올라와요. 포도껍질. 이분 이거 좀 거의 소믈리에가 됐어. 자, 이제 먹어볼게요. 포도 알갱이를 먹는 느낌 나요. 땡땡한 거 말고 덜 신선한 포도. 뒤에 개운하고 상큼한 맛이 나요. 술 잘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덜 달게 만들었다 했지? 자, 이제 섞어서 요것도 이제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난 이거 섞은 것도 좋더라고. 네. 술을 계속 만들면서 밥을 지어서 만들잖아요. 근데 얘는 생쌀로 만들었대요. 엄청 진해요. 도수 느껴지는데요? 섞으니까 확실히 구수한 향이 나네요. 진짜 예, 맞아요. 구수한 향. 우유 같은 냄새 안 나요? 요거트? 요거트 같은. 그런 농도도 느낌? 그래요. 묽은 요거트 정도의 농도? 자, 먹어볼까요? 맛있다 이거. 이걸 타먹는다고? 타먹으라고 만들었대요. 이걸 만드신 분이 네. 자신이 없으셨나? 완벽한데 저는? 이거를 왜 타먹지? 식감도 있어서 도수가 확 느껴진다. 네. 근데 소주를 이만큼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요. 이 벌컥벌컥. 아, 여기 보니까 레시피가 밀키웨이라는 게 있어서 얼음 넣고 흑맥주를 타대요. 카스타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목이 밀키웨이래요. 먹어볼래요? 네. 앉을게요 그냥. 뭐 눈대중으로 하는 거죠. 바텐더는요 이거 앉아요. 제작비 아끼려고 내가 전에 먹던 거. 아, 이러면 뭐 정산하면서 수덜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어차피 편집 저희 쪽 사니까 이거 날라가면 돼요. 요게 밀키웨이랍니다. 일단 이 믹스되는 퍼포먼스가 좋아요. 이렇게 나가면 이제 보통 섞어서 먹겠죠, 이렇게? 맥심 골드 같은 느낌? 먹어볼까요, 밀키웨이? 자, 하시죠. 밀키웨이입니다. 맛있네. 그 믹스커피. 좀 상큼한 믹스커피. 네, 이거만 먹어도 맛있거든요. 네. 많이 못 먹을 것 같은 느낌. 이 바텐더의 막걸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단맛들을 이 기네스의 씁쓸한 맛이 되게 조화롭게 잘 잡아줘요. 그래서 아까 믹스커피 같은 느낌. 근데 되게 상큼하고 부드럽게 믹스커피가 됐네. 야, 이러면 다른 것도 궁금해지잖아요. 처음 느껴보는 맛이에요. 커피 리큐르 탄. 부담되지도 않는. 이거 막걸리로 탔다 그러면 안 믿겠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잘 만들었구나. 이거 말고 또 있어요. Don't worry be 요거트라는 게 있어요. 플레인 드링킹 요거트 를 넣어서 만드는 거래요. 이거는 안 먹어봐도 이건 안 먹어봐도 맛있을 것 같지. 네. 이거 얼음 넣고 과일 얹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 봐. 카페에서 팔 것 같은 비주얼인데 안 먹어도 될까?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럼 저 먹어볼게요. 아, 그럼 저도 주세요. 궁금하니까. 제가 아까 사왔어요. 이 제작비로 산 거. 제작비 많이 쓴다 그럴까 봐 내가 사비로 샀어 이거. 영수 좀 올리지 말아야 돼. 아이 참. 1대2니까 이것도. 자, 일단 Don't worry be 요거트예요. 여기다가 뭐 약간 과일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거 없이 네이밍을 왜 이렇게 했을까? 젊은 층한테 맞추게. 이제 김희 감독도 젊은 층이 아닌 거야. 저 무슨 소리예요? 이건 그냥 요거트 향인데? 고소한 향이죠. 약간 애기 똥 냄새. 그치, 애기 방구 냄새. 애기 방구 냄새. 먹어볼까요? 이거 우유 같은데? 그냥 우유라 그러면 믿겠는데? 컬러가? 먹어볼게요. 이거는 술 아닌데? 술 아니야 이거는. 근데 단 4.5도 돼 이게. 여기다 생과일 몇 개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 연인들하고 드세요 이런 거. 이거 근데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게 이게 도수가 낮은 게 아니라서. 막 이쁘게 플레이팅 한 다음에 사진 찍고 한 잔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분은. 술을 왜 먹어? 요즘 트렌디함을 모르십니까? 진짜 무슨 술을 막 10병 먹고 야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요즘. 나를 지금 아재라 그러는 거야? 막 30병 채웠다 막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음료수야. 이거는 드렁킴 채널 구독자한테 추천을 안 하고 싶을 정도로 술이 아닙니다. 이거는 술 못 드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겠다. 아니면은 이제 자녀분들 우유 마시는 거예요, 아빠 뭐 이런 거? 뭐 아버지가 먹어보고 어 그러네. 근데 아버지가 술을 못 드셔. 어제 그런 느낌입니다. 자. 맛있다. 이 맛의 요거트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해야 돼. 몇 개까지 준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화채가 있어요. 아 소주 한 잔 먹고 이걸로 안주 먹으면은 체이서로 먹기엔 진짜 좋지. 위스키 와. 먹으면서 누가 체이서를 술 원래 체이서는 맥주예요. 외국에서는 맥주로 체이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도수가 이 정도 되면 체이서로 먹기에 되게 좋아요. 와 금방 네. 갈 것 같은데. 과일이 있어요 저희가? 과일 없는 화채는 어떤 맛일까? 그게 어떻게 화채예요 근데? 그것이 궁금하다. 근데 아까 밀키스도 사왔거든요. 이거 선전 알아요? 키스 이거 아닌가? 요즘 사람이 아니구나. 요즘 사람이라서 모르는 거죠? 아니 이거 밀키스 선전 누가 했어요? 누가 했는데요? 주윤발이 했어요. 사랑해요 밀키스. 사랑해요 밀키스. 그게 요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먹어볼까요? 이거 그냥 밀키스예요. 두 번째까지는 너무 좋았거든요? 아 이거는 조금 레시피를 몇 개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좀 급하게 만드신 것 같긴 해요.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재밌게 하려고. 재밌게. 네. 밀키스도 좋아하고 밀키스 포장하지 마. 포장하게 되는구나. 오늘 자 이거 먹어본 소감을 한번 얘기해보자면 맛있어질 만한 칵테일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밀키스는 좀 급하게 하신... 알겠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걸 왜 섞어 먹지 했는데 야 섞어 먹으니까 술이 말끔해지네요. 부담되는 과한 느낌이 없어지니까 네,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주 나올 거예요? 아니요. 출연료 없을 때만 나올 거예요? 아닙니다. 뭐 저도 이제 하고 이렇게 도움 드리고 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 김희 감독님이랑 진짜 오랜만에 바텐더의 막걸리를 마셔봤습니다. 저희가 이벤트는 고정 댓글로 한번 보시면 이벤트가 뜰 겁니다. 오늘도 김희 감독님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방송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